양념장에 숙성하는 방법이랑 뭐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양념 부어가지고요. 네. 달걀 노른자가 지금 좀 약간 물렁물렁하죠? 네. 얘는 간이 되어 있죠? 네. 들어가면 약간 쪼그라드는구나, 살짝. 탄탄해져요. 아, 이렇게 응고되듯이. 네. 노른자가 쫀쫀해지면서. 그렇죠. 아~ 그게 한 시간이에요. 아, 그럼요. 한 시간. 네. 보통 우리가 막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 없으면 그 절임장만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만들어 놓고 계란만, 달걀만, 노른자만 딱 까가지고 준비해 두면 간편하겠네요. 뭐 끓이거나 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좋다. 그런데도 감칠맛? 8입니다. 아~ 그럼 이제 섞었으니까 이제 붓기만 하면 되나요? 네. 자, 이제 한번 부어볼게요. 네. 네. 위에다가 살며시 위에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아, 바로 붓는구나. 와, 맛있겠다. 감칠맛과 영양이 만났어. 네. 아, 밥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하얀 밥에다가 얹어서 비벼 먹으면. 임장 놔두면 잘 안 터집니까? 여기 간이 들어가면 또 훨씬 더 이제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또 물엿으로 또 사이사이 들어가서. 네. 어떠세요? 확실히 야. 색깔 배웠어, 배웼어. 야. 약간 간장이 약간 배어 들어가니까 네. 훨씬 더 쫀쫀해진 거죠. 네. 지금부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약간 쫄쫄하면서 담백함과 고소함이 그러니까.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